아하하. 이것은 무엇일까요? 파인애플일까요? 일단은 쭉쭉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뭐죠? 뭘까요? 숨을 수 있는 공간? 가서. 숨을 수 있는 거. 가방은 왜 가져갈까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어허. 망했네요. 망했구나. 아하. 가방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건데, 그냥 있는 걸까요? 안 되는구나. 뒤 가서? 이 숨는 건 되거든요? 숨었다가 일로 가면 죽겠죠? 일로 가도 죽겠죠? 나오는 방법은 여기뿐인데? 다시 숨으면? 아니다. 됐다. 됐다. 된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숨은 것도 돼요. 저 파인애플에 하면 확실히 숨는 게 되고. 콜라트 브리프케이스. 이 가방을 갖고 오면 더 좋은 거군요. 하지만 지금 그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지금. 이거 게임, 무슨 게임이? 이거 히트맨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숨는 게두 개. 일로 가면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하면 죽는 거군요. 네. 지금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임인데, 뭔가 한 턴을 잘 계산을 해서 해야 하는 두뇌 게임 같습니다. 히트맨, 그쵸? 히트맨이라는 이름의 두뇌 게임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긴 한데, 어렵군요. 13번 가보겠습니다.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게임 같기도 하지만, 사실 계속 하다가 얻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쪽으로. 이건 뭘까요? 돈 찌는 걸까요? 아직은 안전하니까 갈게요. 뭐지? 뭐지? 얘뭐 들어온 것 같은데? 집어 던지는 걸까요? 뭐죠? 사람한테 던질 수 있나? 사람한테 못 던지는군요.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되겠죠? 네. 이쪽으로 하면 얘네가 일로 가겠죠? 그죠? 이쪽으로 하면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휙! 아하, 좋네요. 시선을 돌렸고요. 그 사이, 허잇! 의미가 없군요. 의미가 없어. 의미 없는 행동이었군요. 방법이 없으려나? 안 돼, 안 돼. 토끼피드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위로 가고, 위로 가고, 그쵸? 여기서 빠지고, 위로, 오른쪽, 오른쪽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그쵸? 맞죠? 여기 와서, 그쵸? 여기서 이걸 던지는 거는 지금 여기로 던져야 된다고요?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 도망을 와야겠네요. 도망 왔다가 여기로 오고. 이쪽으로 빠져도 이 친구가 움직이는군요. 오고. 그렇구나. 오케이.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위로 던져도 옆에서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였군요. 안 되면 도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서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서 보면 이쪽과 이쪽이군요. 저쪽으로 갈 거고. 이쪽으로 못 가는구나. 이렇게? 밀어내고 있고요. 이쪽? 그렇지. 뭐죠? 이 초록색과 노란색 사람은 좀 다른 건가요? 모르겠지만 일로 가면 죽을 거고 들어왔다가 더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아 얘는 안 움직이는 거군요. 하하 아, 결국 한 바퀴를 돌아야만 하는 것이군요. 지나가고 가야겠죠? 아, 이번 게 오히려 쉬웠네요. 아까 게 어렵군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초록색 사람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는 거고 노란색만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거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오히려 힌트가 되는 장치가 많은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 사람 보이더라. 아, 이거 안 움직이네. 사람은 뭐죠? 그쵸? 가보도록 할게요. 일로 가면 죽겠죠? 가고 뭐지? 그죠? 괜찮겠죠? 숨었다가 일로 가고 숨었다가 빠지고 어머! 왔다가 왼쪽 위쪽 밑에 여기까지 오고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왼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아하 아 오토끼님이 되게 잘하시는군요. 이 파란색을 죽이는 게 아니라 빨간색을 죽이는 게 일단은 클리어의 목적인 것 같고요. 지금 노란색 사람은 끝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파란색은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방향에만 안 걸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에 걸렸을 때는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후. 완전 처음 하는 게임이라서 어떤 건지 파악하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오랜만에 게임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림은 너무 예쁜데 확실히 퍼즐 게임이라서 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 같고 네 어렵네요 정말. 다행히 그래도 저희 토끼PD님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네요. 토끼피드님이 아 유튜브에서 공략을 미리 보셨다고. 아 그렇군요. 미리 준비를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할 수 있는 날의 최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